네가 누군가 지혜에게 다가온다. 네가 이거 아이고 공공거. 자, 지친 것도 그만. 인디스크레어네. 야, 보다 보다 봅시다. 조금 최선을 못 추가. 예, 유성준 역할을 맡은 옥태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라인드에서 류성준 역할을 맡은 옥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사장은 유승훈 씨입니다. 뭔가 감추고 있는 것 같아요. 성준이는 열혈 형사입니다. 경찰답지에서 고민한 지가 얼마나 큰지 알아? 내가 옆에서 나가면 당신 인생 중심 끝났다고 이 미친 새끼야! 연쇄 살인범을 쫓는 형사로서 극에서 이제 일어나는 많은 미스테리들과 살인들을 막기 위하여 그리고 또 진범을 찾기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이는 캐릭터입니다. 입만 열면 불안할까나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그것도 조작인 줄 알고 뭐야? 거짓말이 아닌데. 아, 진짜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라인드에서 류성훈 역할을 맡은 배화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 일어나세요. CCTV에 비해서 저장 기간이 짧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거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까? 영장 전담 판사 판사고요. 형제에서 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쇄 살인 사건에 같이 이제 엮이게 되면서 범인을 찾아 나서고 같이 수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생을 때로는 의심도 하면서 재밌게 흘러가는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고요. 주문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엄마, 아빠, 학교 선생님도 손 넣은 너 지키는 거. 너 봉사 시간 채우려면 아직 멀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괜찮아요? 어디 찔리거나 부러진 데는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블라인드에서 조은기 역할을 맡은 정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 말 잘 안 들었죠? 걸어갈래요. 저 앞에 내려주세요. 나도 어릴 때 죽어라 어릴 때만 안 들었는데. 아, 진짜요? 생긴 건 되게 잘 듣게 생겼어도 일단 은기는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서 약간 그 안에서 어떤 키포인트를 잡고 열심히 헤쳐나가는 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니 여러분, 회가 거듭될수록 재밌으실 겁니다. 자꾸 호기 조급하래. 아주 능숙하게 생활하는 딸이 남자친구나 주변 인물 중에 위대성이나 셰프처럼 그런 칼을 쓰는 사람이 있나요? 이번 드라마 블라인드의 키포인트는 미스테리인 것 같아요. 진범이 누구인가를 계속 찾아가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계속 이제 두뇌 싸움을 계속 하시면서 진범이 누군지 맞춰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 회가 진행될수록 이게 과연 누구에 의해서 벌어진 일인지에 대해서 추적을 같이 해보시는 그런 매력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너 같은 애들 가둬놓고 노예처럼 부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거긴 너 말고 다른 애들도 많고. 글쎄, 나도 처음에 인성수랑 같은 생각이었는데 장만춘 아리가가 있잖아. 그날 거기에 내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블라인드 오늘 첫 리딩을 끝냈는데 오늘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말이죠. 제가 막내로서 느끼는 건 정말 배울 점이 많은 현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늦어진 만큼 더 천천히 백배 천배한 고통스럽게. 몇 시에 이루어졌어요? 그게 몇이요? 진실만을 추적하는 탐사 다큐멘터리 PD! 블라인드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많은 사랑해주시고 정말 많은 배우분들이 모여서 리딩을 한번 했는데 일단 첫 리딩 자리였는데 벌써 흥미진진합니다. 성준이가 누구랑 친하게 지낸지도 모르는데? 예, 법원 앞에서 배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서 즐기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이 시작되고 매 주가 지나갈수록 여러분들이 계속 뒤통수를 치는 그런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입이 찢겨서 죽은 거 확실해? 분할발이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고 기절한 척하는데 블라인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